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 6월 유기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가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민주당 속사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드디어 내전 상황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3일이 노무현 14주기 아닙니까? 네. 그 14주기를 다녀와서 박광원 원내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SNS에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친명계에 대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의 글, 그 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SNS나 혹은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딱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혁신기구. 혁신기구. 혁신기구에 맡겨라. 혁신기구가 원래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혁신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기구를 새로 만들어라. 이 비명계가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못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안이 제대로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는 그런 그 혁신은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속내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권한을 뺏는 거거든요. 그 혁신, 이센 후퇴하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혁신기구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총선 불출마하라. 내부에서 계속 그 아,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랬습니까? 얘기가 내부에서 불출마 지금 선언. 불출마 선언, 물밑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대표직 계속해도 되는데, 그럼 총선 불출마 선언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아이, 그냥 내려와. 대표 사퇴해야 돼. 이게 서른 의원을 중심으로. 근데 온건하게 이제 윤건영 의원 뭐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기구라든지 이런 쪽을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지금 그이 핀치에 완전히 몰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으로 핀치에 몰린 결정적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그때 시위입니다. 그 당내 시위, 그러니까 그 당이 동원된 시위요. 그 원래는 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하고 했잖아요. 시민단체 주최로 하고 당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형식이긴 한데 처음에 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어요.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 이게 참 힘들다 무슨 뭐가 힘들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급히 선회했습니다. 아이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웬걸 까봤더니 97명의 현역 의원들 서울 수도권의 현역 의원들 중에 딱 30명만 온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야, 이게 당의 영이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영이 서지 않는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참석을 안 했던데. 부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정적인 이재명한테 그이 치명타처럼 그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명계 목소리가. 그런데 어저께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저께 이 이재명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확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반격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그 민주당 내 유튜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 홍보하는 유튜브. 거기에 그렇습니다. 민영배 의원, 그리고 서운숙 최고위원, 이 부산 식당 위원장인데 지명직. 지명직이죠. 예. 이재명이가 지명한 지명하는 사람.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하고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이제 거기에 대한 반격인 것 같아요. 예, 반격. 반격입니다. 뭐, 언론들이 이걸 뽑았더라고요. 뭐, 저기, 수박하지 마라. 뭐, 저 개딸들을 설득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사실 그 안에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임세은이라고 청와대 옛날 그 대변인 하나, 한 사람 있어요. 대변했던. 임세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내 비판도 가능하고, 또 잘못하면 혼도 낼수 있는데, 껄핏하면 대표를 내려와라, 내려와라, 책임져라,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이재명이 딱 뭐라고 하냐면, 그런다고 내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안 내려간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야, 김영계가 그렇게 뭐 내려와라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안 내려간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민영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다.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신중한 줄 난 몰랐다. 그런데 이게 다 작전이었다.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제 그 때가 왔다. 공격적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명계가 어저께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재명이 선언을 한 거죠. 이 개딸들하고 친명계한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비명에 반격을 할 때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은 게 이원욱 의원 아닙니까? 그동안 이원욱 의원이 비명계에서는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온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도 요구를 했는데 지난 21일이죠. 그 문자 폭탄 내용 하나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개딸들의 문자다. 이렇게 험한 욕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절연을 요구했는데 그걸 또 딱 몰래 감찰을 시킨 모양이죠. 그렇죠. 아니 공개적으로 감찰시켰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 당원 그게 당원이면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당원이 아까 개딸에 대해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감찰을 시켰거든요. 두 가지를 감찰을 시킨 겁니다. 즉 지금 전해숙 의원 있잖아요. 왜 그렇게 경북도당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던 어떤 당원이 있었어요. 이 비명계에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강제 출당을 시켰잖아요. 전해숙 의원이 또 친낙계, 그렇죠? 이낙연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원욱 의원의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간계다. 즉 우리 당원을 가장해서 한 사람이고 그래서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원욱이 그래갖고 이원욱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를 했어요. 감찰. 예예. 예.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당원이라고 이렇게 지목한. 그렇죠. 이재명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이재명이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부 갈등 요인을 만드는 경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원욱을 지금 지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 건이 걸린 거예요. 걸린 거죠. 딱 걸렸는데. 그런데 당원이 아니라겠어. 꼭 당원이 아니라겠어. 뭐 지지자가 아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지자가 보낸 거지. 이게 또 이해관계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개딸은 무조건 당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개딸 이코르 그냥 무조건 권리당원 이게 아니라 개딸 지지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리지 마라라고 했지 누가 당원한테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딸들이 어떤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니란 이유로 해서 허위 사실이고 그다음 내부 갈등을 일으킨 요인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면서 이원욱을 감찰을 지금 저 징계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국민의힘 당원일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지금 이관계로 몰아붙이면서 이관계에 놀아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명분 삼은 거죠. 그렇게 삼아서 비명계를 한번 작사를 내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섯 글자로 까불면 죽는다. 네. 이제부터 까불면 죽는다. 내가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이제부터 입을 다물지 않겠다.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라. 라는 메시지죠. 어제 또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핫한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붙고 있는 게 대의원제 아닙니까? 대의원제. 이걸 폐지하느냐 마느냐. 개딸이라든가 강성당원들 또 이재명은 당원들을 당원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박광훈 원내대표는 국민 중심으로 가야지.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좀 박광원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속내를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권리당, 당원들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이분과 관련해서도 그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쪽에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유튜브에서도 1인 1표로 대표나 당원이나 같이 해야지
한 사람이 50표, 100표 이렇게 하면은 불균형한 것 아니냐.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민주주의보다도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게 대의원들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쪽은 대개 비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을 계속 지켜온 사람들이 많고요. 예. 1만 6천 명 정도 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또 호남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120만 명 정도 된다는 권리당원의 약 한 1.3%에 불과한데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얘기한다면 약 한 1대 50에서 1대 60 정도의 어떤 효과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표의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등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 누구든 이 정당은 누구든 접수하려고 권리당원도 모아서 권리당원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당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폐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개딸들이 그거 아닙니까? 당원들이라는 게 당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또 전통과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식견이 네.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도 나도 개딸로 해갖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내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행하는 네. 그런 결과도 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맞습니다. 그게 팬덤 정치죠. 뭐냐면 네. 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당원이 돼야 되는데 네. 개인의 추앙하고 개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끼리 모여서 뭐 당을 접수한다. 이런 이렇게 되면 당 자체가 완전히 포퓰리즘이 돼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깃발을 드니까 반격의 나팔을 부른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서운숙 그 최고위원도 또 최고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이원욱 의원. 무슨 근거로 문자 보낸 사람을 당대표와 연결시켜갖고 절연을 요구했는지 밝히라는 거, 소명하라는 거 네. 하나하고 네. 이 코인 사태 김남국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거 허위사실이다. 이런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 이게 고민정 최고가 주장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코인과 관련돼서 당이 또 한다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양이원 형도 있지 않습니까? 요 광명에서 양기대 네. 쫓아내고 그걸 차지하려고 지금 뭐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네. 다 기울이는 비례라서 지역구 네. 그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윤건영 의원이 네. 혁신의 모든 전권을 넘기라 네. 혁신기구의 위원장한테 네. 그러니까 아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지명된 권력한테 권력을 다 넘기냐 그게 말이 되냐고 또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땅 이 신호탄을 올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또 친명계들도 말하자면 반격에 나선 거죠. 총을 쏘아 대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운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 사실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 뭐 하나 이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또 활동을 그렇게 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크게 이번에. 한 사람도 아닌데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위원장인 것까지는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주 세게 부딪힌 거예요. 뭐 그리고 그 말들이 사실 완전히 왜 그 호위무사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 이런 거 없이 그저 이재명 대표를 내가 호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당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면 앞으로 최고위라든지 이런 회의에서 또는 의원총회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 얘기보다 더 사실 비판적인 아니, 얘기가 의총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도 못 하면은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고 당입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라. 아니, 실질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뛰어온 건 맞고. 그렇습니다. 5일 만에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5일 네. 만에. 네.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건 전 언론이 전부 다 비판합니다. 한겨레의 경향까지도 당 지도부가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쌓이는데 안일하게 대응
사용했다는 게 허위 사실이다. 그것도 이 주장,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주장을 허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허위다라고 하는 것도 양 의원이 그렇게 나선 것 다 자기 공천을 위해서다. 이 사람도 지역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비명계도 지금 30여 명의 의원들이 연대 서명을 네.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단독 기사로 뭐 신문사가 지금 그 보도를 했는데요. 아직 이렇게 수면 위에 누구누구다라고 공표되기 전에 이미 서명을 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명은 시작에 불과하고 제가 좀 취재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명분은 좋더라고요. 네. 개딸들이 그 청년 정치인들 네. 대학생 위원회죠. 네, 양성 위원장. 예, 양성 위원장. 예. 이런 대학생 위원회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는데 거기다 지금 문자 폭탄을 엄청나게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개딸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이니까 명분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처음에 이재명이 이재명과 개딸들을 소개할 때 개딸들이 20대 여성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20대 여성들. 그러니까 저기에 상대해서 이준석에 상대해서 20대 여성들이 결집을 했다고 했는데 그 20대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민주당의 지금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들 연달아서 대학생위원회와 그 다음에 40대 이하의 청년 정치인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바로 그 논평과 성명을 발표를 한 거를 두고서 저렇게 공격을 한다? 그렇다면 진짜 20대 여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딸이 아니라 40, 50대 개 아줌마들이죠. 예. 결국은 이 비명계가 명분은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를 했지만 그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시위에 30명밖에 참여 안 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아픈 고리가 개딸이거든요. 네. 개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게 고리라고 이제 다 파악이 됐고 또 국민 여론도 이재명에 대해서 아 개딸에 그냥 둘러싸인 퍼퓰리스트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완전히 이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그 권한, 공천 권한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대 서명에 참여한 그 의원들이 주로 민주당의 길, 더 좋은 미래, 민주주의 4.0, 네네. 그러니까 주로 비명, 친문 네. 단체들이란 예, 말이에요. 예, 의원 민평연계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금까지는 친명은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비명에는 김종민, 이상민, 조응천 의원 등 몇 사람들만 공개적인 서른 정도 예, 예. 한 너댓 명 정도만 예, 예. 5명 정도. 목소리를 내고 나머지는 뒤에서 좀 눈치를 봐가면서 네. 웅성웅성했는데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비명들도 대놓고 야 개딸 그 뭐 무서울 것도 없어. 네. 저는 개딸한테 키가 죽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눈치 보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 해. 그게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당내 헐 얘기 다 합시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제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해요. 그런데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히면 공천에서 완전히 아웃되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첫 번째가 박강원 대표,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이게 지금 80명인데, 지금 170명이죠, 참. 네. 그런데 170명을 또 따져보면 약 한 80에서 85명 정도거든요. 85명 정도. 근데, 이번에 과반이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85명,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85명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85명이라고 치더라도, 86명이라고 치더라도, 처음에 30명 정도 지난번에 왜 그 이재명 대표, 저기, 체포 동의안에서 드러났던 반란표 30표에서 플러스 50명이나, 네. 55명이나 더 네. 많이 늘어났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
아, 이제 마음, 그러니까 저 중도라든지 눈치 보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을 때고. 두 번째가 총동원령이 실패한 거. 어? 딱 30명밖에 호위무사가 없구나. 어? 이재명한테는 호위무사가 30명이구나. 30명. 이게 지금 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순간, 아, 이제는 우리가 서명도 할수 있고, 뭔가 이 성명도 낼수 있고, 뭐좀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흐름이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새가 기울었다. 특히 최근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태 이걸로 인해서 결정타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 틈에 밀어붙이한다는 게 아마 비명들의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주저앉히자. 그렇죠. 그러니까 몰아붙여야 이제 된다.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이번에 30여 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여 명이 연대 서명한 것도 25일 의총에서 그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으로 채택하자. 뭐 이렇게 지금 제안할 그렇죠. 모양이더라고요. 의총에서 한판 붙을 예정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제 붙는 것이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우선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물론 그렇죠. 탈당을 했지만 이재명과 송영길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송영길의 가장 핵심 측근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놓고 이제 31일 날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은 72시간 내에 하니까 아마 뭐 일요일 끼고 해서 6월 2일 날은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해야 거예요. 되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렇죠. 나타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월 들어가면은 또돈 받은 의원들 줄줄이 사탕으로 소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늦어도 6월 중에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도 올 걸로 보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지금 6월 6월 6일선. 6일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러기다가 이낙연도 6월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낙연도 또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여기다가 원거리포를 쏘아온 거란 예.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알을 깨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네.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외부 그렇죠. 충격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차 하면은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무너지는, 분당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6일설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게 어떤 선거든 D-1년이 가장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정당들이 전부 다 혁신안을 발표를 합니다. 아, 우리 당은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뀔 거야 하면서 이제 서로 혁신 경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딱 1년 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언론의 주목을 우리가 더 받을 건가? 그래서 뭐 전체 몇십 퍼센트를 물갈이한다는 등, 뭐 아니면 권한을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등 하면서 당원당규 그때마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돈봉투, 김남국,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가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단추를 첫 번째부터 저렇게 방탄으로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냥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끌려와서 이제 6월달은 만약에 6월달에 이재명이 어저께 얘기한 대로 나는 다 지킬 거야. 이제부터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버릴 거야. 라는 거를 몸소 실천한 순간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일전불사. 양측이 일전불사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월 달에 본격적인 내전이 격화되고 벼랑 끝으로 지금 몰려갈 그렇죠.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러니까 양쪽이 결국은 대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결렬되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인정이 가을 얘기할 때만 해도 돈봉투 사건도 없었고요. 코인 코인 사건, 사건도 코인 없었죠. 사건도 없었고요. 이재명 리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컸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당겨질 수밖에 없죠. 예. 어차피 지금 공천입니다. 그러면 공천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고, 왜그이 부자가 더 힘들다라는 게 170석이라는 의석을 지금 지켜야 되잖아요. 그 170석과 관련돼서 또 비례대표들이 전부 다 지역구 깨쳐야 되죠. 뭐또 20개의 지금 지역구 문제가 있잖아요. 왜그돈 받은 의원들 그걸 또 사수하거나 혹은 또그 빼앗아야 되죠. 이런 각각의 어떤 문제들이 터지면서부터 엄청난 어떤 갈등. 어차피 아무런 거 없어도 이 공천은 갈등이잖아요. 다또 잘려야 되는 사람, 또 피를 손을 묻혀야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는데 당에 지금 아직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시기를 맞는다. 대개는 분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거죠.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당되는 사례가 뭐 빈번하게 있었고, 이번에 윤건영 의원이 혁신위에다가 모든 권한을 넘기라는 것은 결국 윤건영 의원, 뭐 일개 초선 의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전 대통령의 뜻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선으로 물러나고 혁신위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혁신위 대표 권한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러야 내년 총선에서 뭔가 현재 의석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패하지는 않는다. 이런 인식이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재인은 어차피 알고 있죠. 이재명의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자기한테 저렇게 돌아오자는 좋을 거. 거니까. 그러면 총선에 어떻게 되느냐. 총선에서 그래도 문재인은 그래도 지키려는 사람들, 그 문재인과 악수하고 그 사진으로 당선될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옥쇄를 한다거나 혹은 뭘 한다거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절체전명의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내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